뭐하러 직접 오십니까? 때 되면 찾아뵐 텐데. 여기서 돌아가신다고 산재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. 내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으니 이깟 이사회 주청 걸어서 전부 잘라버리면 그만이야 이 자식아! 아직 못 들으셨나 봐요? 서초동에 소문 쫙 퍼졌던데. 회장님 똥기저귀 차고 다니신다고. 특수부가 회장님 소장 대신 다른 사건 만진다네요. 강현철 회장 횡령 배임 건 말입니다. 하루 드립니다. 24시간 안에 경영권 포기각서 쓰시고 주식 처분권 넘기세요. 안 그러면 회장님 임종 가족이 아니라 검사들이 지키게 될 겁니다. 내 이놈 삼촌이 빨리 융단 내셔야 승모도 깔끔하게 경영권 포기하죠. 돌아가신 뒤에 가족들이 헛된 희망 품고 지난한 싸움하길 바라세요? 이 자식 삼촌한테 감히 하루입니다. 병원에서 봬요. 어디라 이 씨!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이 자식아! JTBC